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최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저 PBR 기업들이 다시금 상승합니다. KB금융은 어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10위로 뛰어올랐는데요. 단 금융주들은 내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망감에 출렁거리는 건 아닐까요? 관련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최근에 힘을 받고 있는 은행주들, 금융주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이슈였습니다. 아까 애플의 힘을 받은 OLED, 이번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힘 받고 있는 네. 은행주들, 금융주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고 네.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습관, 과거의 주가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이럴 것이다. 과거의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책이 이럴 것이다. 자기만의 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장에 변화를 많이 주지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네, 그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좀 두고 봐야 된다. 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만의 정책 발표가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업의 또 주가의 시장의 부양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겠다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로의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접근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금융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 습관의 측면에서의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금융주는 오랜 기간 동안 박스 내에서 움직여 그리고 연말에 네, 그렇죠. 배당을 위해서 투자했다가 연초에 파는 게 기본적인 금융주에 대한 투자 방식이야. 네. 그리고 주가 안 움직여. 네.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특히 은행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려 하시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주 주가 움직임에서 특히 은행주 주가 움직임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했던 2월 이전부터 1월 중순부터 KB금융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5만 원 주가에서 7만 8천 원까지 그러니까요. 무려 5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막 7, 8%가 오릅니다. 그렇죠. 금융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네. 금융주 꺾일 거야. 과거에도 못 갔어.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주가는 50%가 올랐어요. 역대 신고가 수준에서의 그렇죠. 가격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KB금융에 대해서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그리고 4월엔 조정받았죠. 역시 조정받는구나. 못 가는 종목이야. 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7만 8천 원에서 6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서 다시 전 고점 7만 7천 원, 8천 원 근처까지 주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은 그래, 이번에 상승이 다시 2단계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또 꺾일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가격차에 대한 형성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주 자체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작동되면서 우리나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한국이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주, 은행주의 PBR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PBR이 0.3이었습니다. 0.6으로 0.9로 지금은 0.89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두 배만 올라온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최근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대표 은행들의 주가가 20, 30%씩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은행주 KB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PBR 기준 0.5입니다. 0.2에서 다소 이제 상승 흐름이 진행됐죠. 좀 더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더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네. 지금의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이 고점 수준에서 꺾이는 흐름이 아니고요. 추가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는 2단계 상승 지점의 흐름이다. 그래서 네. 현 시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주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금융주들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 금융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전거래 5% 이상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에 안착한 KB금융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최근 H지수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ELS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됐다라는 긍정적인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 업종도 괜찮습니다. 1분기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2.5%가량 상승하면서 다시금 반등의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단 하루를 전회하고 연일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물산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3월부터 봤을 때 단 3거래를 제외하고 연일 외국인이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4월 중순에는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출렁거렸지만 다시금 저점을 딛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저 PBR 관련 기업들 중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 그리고 저 PBR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터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대준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당연히 KB금융입니다. 당연히 KB금융. 네. 제가 앞서서 투자 습관에 대한 오랜 경험치를 좀 버려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년 중반에 시스템 트레이딩이 한참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고리즘 매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AI 매매 형태의 그런 툴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 2010년, 11년, 12년 거치면서 완전 시장이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신고가,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종목들이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다 보니까 기계가 대처를 못 하는 겁니다. 과거 습성적으로 패턴에 의해서 유지됐던 그 습관적인 매매가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니까 여기에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 단계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기존의 사고, 기존의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더 갈 수 있다라는 패턴으로, 생각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2단계 상승 시점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심으로 한 매수가 유지되면서 네네.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2월, 3월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KB금융에 대한 7천억 정도, 1천만 주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에는 관망 구간에서 흐름이었죠. 어제, 최근 200억 규모로 하루 동안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거죠. 추가로 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뭐 실적이나 기업 전반의 내용을 판단해보게 되더라도 업계 탑이고요. 최근에 KB금융의 실적 내용을 판단해보게 되면 금융사들은 여러 가지 PF라든가 또 그 홍콩 그 지수 관련 펀드와 관련된 네네. 내용들로 인해서 충당금을 쌓는 과정에서 일부 재무적 측면에서의 디폴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자회사, 특히 금융 쪽이 아닌 뭐 증권사라든가 또는 뭐 카드사라든가 은행이 아닌 이런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적이 배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주의 흐름을 판단해보게 되면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KB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머지 4대 금융지주사들도 동일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은행주 그 종목은 연말에 사는 종목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5월에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관심 네. 가져도 된다.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 진입의 시점은 크게 그 마이너스에 크게 밀릴 때 산다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들어가시고요. 돌파하면 더 사는 형식으로 판단하면서 일단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리가 심리적 가격으로 판단할 때 다음 목표가는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가격이 아니고 10만 네. 원. 우리가 새로운 영역의 가격을 돌파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점이죠. 자릿수가 바뀌는 지점. 그래서 10만 원까지 특히 5만 원에서 일본의 그 금융주들이 두 배 반 올라갔다고 한다면 KB금융이나 우리 국내 금융사의 흐름 또한 두 배 이상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KB금융 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KB금융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한 종목 더 볼까요? 그럼 네. 간단하게. 증권업에서 한국 금융지주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사는 보통 시황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도 동조화해서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최근까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서 주가 연동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PF 연결된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은 현재 그 충당금을 쌓아서 PF 관련돼서 대부분의 그 영역의 손실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3월, 2월에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4월 이기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4월에 PF 관련해서 뇌관이 터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2, 3월에 많이 했는데 4월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정부에서 PF 관련한 내용들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일부 지원하는 형태에서의 내용이겠죠.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크게 발현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충작용의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가격적 측면에서 종합지수 2,700포인트라고 한다면 과거 수준에서의 주가를 우리가 판단해보게 될 때 대략 한 8만 5천 원 수준이 일반적 수준에서의 가격 차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7만 원 이하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PF 관련한 내용이 조금은 안정화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이제 개선이 될 때에는 이 가격을 빠르게 쫓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 시점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악재 해소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 관심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과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전반적인 지주사, 금융지주사 하나를 큰 거를 주셨고 또 한국금융지주 증권 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한 종목을 선택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주들의 최근의 흐름이 좋은데 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도 금융주라. 네. 왜냐면 이제 밸류업해서 결론은 주주 환원이잖아요. 그쵸.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배당, 야, 우리나라는 배당 너무 적게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차이가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불과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랑 우리나라 회사들 배당 여력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4% 정도 포인트 차이 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때 S&P 500이랑 코스피 200 주주 환원 격차를 보니까 0.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요?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론은 배당과 어찌됐건 그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순이익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들을 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증권, 은행, 뭐 보험, 지주사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서 순이익이 제일 뭐가 지금 현재 제일 높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금융사입니다. 금융.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두 번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그래서? KB입니다. KB. 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일본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밸류업을. 근데 일본에서 밸류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왔던 게 ETF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 3분기 때는 밸류업 지수 개발하고요. 4분기 때는 ETF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 ETF가 밸류업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고배당 ETF입니다. 근데 고배당 ETF에 대부분 들어가는 건 상위 종목은요. 금융주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기존에도 증권사들이 한 7에서 8% 정도 평균적으로 배당을 했고요. 금융사들이 한 6%대 배당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이게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아마 ETF 상품 나오기 전에는 앞에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신고가의 높이를 올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KB금융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B금융 두 분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모아주셨어요. 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는 KB금융이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78,600원 3월에 신고가 기록했었는데 이거 뚫을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잘 보시면서 기회 포착하시고 모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